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받고 벌써 11달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거의 수확을 앞둔 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농경의 진리가 있죠. 그 바로 뿌린 만큼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땀 흘릴 만큼 수확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성경신 그렇게 묘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해를 얼마나 알차게 가꾸어 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끔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 해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고 하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잘 진행해서 결실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 거둔 게 많지가 않다면 내가 잘못 농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농경사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씨를 뿌려진 곳이 네 가지 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판이한 수확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밭은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이 있었고 어떤 밭은 수확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무 수확도 없고 어떤 밭은 아예 처음부터 수확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밭이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를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혹시 농부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시기에 씨를 뿌렸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씨 자체에 문제가 있나? 불량 씨앗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밭에 수확을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 밭의 판이하게 다른 상태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농사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밭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요소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결실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건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신 것은 자비로 뿌리셨다, 은혜로 뿌리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파종 모습을 보면 좀 부주의하고 서툴러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릴 장소를 보아가면서 자랄 만한 곳에만 골라 뿌려야 되는데 여기에 뿌리면 수확이 기대된다 하는 곳만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뿌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릴 때에 좀 비효율적으로 뿌리는 것 같아요. 아니,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런 의견을 낸 학자가 있습니다. 농부의 이런 파종 습관을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경과 비교해 볼 때에 경작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엎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쨌든지 효율성을 볼 때에 요즘의 잣대를 볼 때 이 농부는 효과적이 아닌 것 같아요. 뿌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뿌렸다는 것을 보면 농부가 직접 밭에 나가서 계속 씨를 뿌렸는데 그가 성실하게 균형 잡히게 씨를 뿌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렸다, 떨어졌다 등의 표현이 3, 4, 5, 7, 8절에 6번이 거듭돼 나오거든요. 씨 뿌린 자가 손수 씨를 뿌렸고 씨들은 밭에 정확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라고 할 때 밭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도 씨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곳에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토양에 골고루 씨를 주어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농부의 자비로움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것이 서툰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서 기회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씨들을 모든 토양에 차별 없이 똑같이 뿌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천국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현재 씨를 뿌리는 중이었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닷가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가 넓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거기서 배를 띄우고서 복음 가르치시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요, 산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때로는 배에 앉아, 때로는 집 안에서, 어떨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혹은 길가에서 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듣는 대상을 구별하여서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과도 복음을 나누셨고 그를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초대할 때 참 보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거 알지만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리나 죄인 창기들, 많은 사람이 꺼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단어를 쓰셨고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따라 좋은 사람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오히려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시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히 말씀을 전하신 걸 볼 수가 있지요. 주위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초청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리에서 모두 각각의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보다도 공평하게 나를 대하시며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려진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은요, 최상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비유 속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농부를 생각해 볼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를 밭에 뿌릴까요? 요즘 세상은 좀 달라지지만 과거에는요, 모든 씨는 농부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종묘사에 가서 씨를 사기도 하고 묘목을 사기도 하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농부가 씨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전에 씨를 준비할 때에 모든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다음 해에 씨앗을 삼습니다. 그래서 씨고구마, 씨감자, 씨옥수수, 또 벽씨 같은 거 탈곡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성실한 농부라면요, 가장 좋은 품종, 가장 수확이 잘 된 것을 골라놓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성실한 농부일 리가 없어요. 비유컨대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을 구별하여 씨를 뿌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씨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씨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가능했던 거죠.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종류를 보면 토양이 문제이지 씨를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씨는 어떤 종류의 토양이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발휘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씨입니다. 이 씨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받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장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시기와 때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대가로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단순한 사실을 대를 이어서 끝없이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냥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지는 최고의 복된 소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진 사람마다 삶이 변화됐어요. 저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밤마다 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그에게 나타났구나. 그걸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여서 내 생각에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지극히 작아 보이잖아요.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씨가 환경을 만나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13장에는 여러 종류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극히 작은 씨인데 천국은 바로 그 작은 것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 씨가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변하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 겨자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풀이 아니면 나무입니다. 키보다 좀 더 높고요, 무성한 덤불이 있어갖고요, 굉장히 큰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에서 그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장 33절에는요 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소말을 반죽해놨습니다.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부 끓어서 부풀고 팽창시켜서 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분명히 변화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직접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병자의 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가 낫고 눈 먼 자가 눈뜨고 문둥병자의 그 피부가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 우울증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말씀은요 지금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기로 작은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겁니다. 어떤 밭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네 가지 다른 토양이죠. 밭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어떤 토양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지 밭은 결국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 다수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all or nothing이에요. 맺든지 못 맺든지 우리의 삶의 밭에 따라서.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생긴 게 이 모양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라고 영원히 똑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까? 좋은 밭도 그냥 놔두면은요 황폐해집니다. 이건 밭도 아니야.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딱딱해서 길가와 같아 라고 하는 길가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길가가 최상의 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를 잘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수확의 가능성이 보이는 돌밭과 가시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순서로 올라가게 되죠. 밭에 떨어진 씨는요 받아들이는 토양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 길가와 같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수없이 밟아서 이거 굳어서 옴짝달싹 못해요. 이 마음을 문을 닫고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유지할 깊은 뿌리가 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 말씀 듣고 자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13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하고 있습니다. 30배에서 100배 듣고 깨달아서 좋은 열매 맺는 이상적인 상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내 밭의 상태가 영 좀 보잘 것 없습니다 라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밭도 됐고 싶고요 내 삶에서 열매도 맺고 싶고요 남들 볼 때 저 사람은 헛살았다는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별로 결실도 없고 쓸만한 것도 없었지만 주님 내가 좀 달리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어요. 듣고 받아들인 자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13장 9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했거든요. 아,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 귀는 그냥 육신상의 귀가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귀를 얘기해요. 듣고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자, 딱딱한 길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물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럼 그 길가에 딱딱한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손대기 시작하면 그 길은 밭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밭은 지력을 상실했어도 이제 갓 밭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생산력이 나오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고 성령님에 대해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아 내 마음속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돌짝 같은 것이 있어서 해결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내어드리면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캐내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캐냅니다. 그러면 돌이 사라지거나 그 밭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주도 가면 밭이 있는데 밭 주변에 온갖 돌들이 쌓여 있어요.
제주는 토양이 좋지 못해요. 농사 지으려면 현무암을 계속 캐내야 밭이 모양이 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어떻게 해놨냐면 밭 주변에 담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일석이조구나. 돌도 캐고 바람도 막고 짐승들이 들어온 것도 막을 수 있겠다. 여러분, 내 인생의 돌이 나를 방비해 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있으면 안 돼요. 케어내어서 둘러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가시밭 같은 것이 있어갖고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의 손길에 맡기면 농부는 그 모든 것을 케어내어서 아마 불태워서 거름 주어서 밭을 비옥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밭은 토양이 비옥해서 그 씨가 자라 뿌리 박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 가능성 있는 삶, 풍성한 삶을 맺을 만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해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초청한 사람이 근심과 걱정 없이 늘 웃으며 평안하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자주 오시면 좋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의 밭이 갈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즐거움 가지고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려고 하는데 거절하지 말고 이 초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도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는데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들을 하면서 늘 실패하며 좌절하며 상처만 많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